진짜 살을 빼고 싶은 건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랑 약속을 한 거잖아.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로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린 씨. 솔직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뚱뚱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어? 미스 코리아? 진짜? 우와. 아, 정말? 대한민국 대표 미인이셨던 거잖아요. 그쵸. 대학 시절 저에게는 3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자기야, 자기 미스 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갑자기 왜 미스 코리아? 얼마나 예뻐 얼마나 보였으면. 예뻤으면?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모임 나갔는데 거기에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왔더라고. 그럼 우리 자기는 키도 크고 예쁘니까 살만 조금 빼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렇게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야? 지금 나더러 살 빼라는 거야?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갑자기 제 살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하는 남자친구. 그날 이후 우리의 데이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백허그. 아~ 뭐야? 잠깐 저 반응 뭐야? 갈수록 느낌이 좀 다른데? 살 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어, 아 진짜? 어, 난 너무 킹 받네? 못났다. 진짜 킹 받아. 그새 좀 쪘나? 아니다. 그냥 가자. 저거는 말로 때린 거예요.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대놓고 제 몸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자기. 아, 근데 자기 기석이 여친 알지? 아, 오늘 만났는데 완전 모델이더라고. 뭐야? 아, 또 비교야? 또 비교? 아, 원래 날씬한데 무슨 운동을 한 일주일에 다섯 번씩? 이렇게 간대. 어, 자존감을 떨어뜨려, 남자친구가. 그래? 자기는 뭐 느끼는 거 없어? 이제는 좀 해야지, 다이어트. 주변의 날씬한 여자들과 비교해가며 제 자존감마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체중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정신적으로 또. 네. 그래서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남자친구가 제안했던 미스 코리아 대회 출전이었어요. 오. 네, 위기는 아, 기회. 진짜? 어느 때보다 독하게 마음먹은 저는 매일매일 운동하며 눈물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렇게 제 자신과의 싸움 끝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 뭐야? 어디 갔어? 세상에! 이야. 야, 남자친구 후회하셨겠네 또. 진짜. 그리고 마침내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한 저는 경기 지역 4위에 오르며 제 인생 가장 화려한 리즈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를 한 탓일까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이게 약간 보상심리거든요, 맞아. 사실. 진짜 네. 이 성취감에서 오는 보상심리가 진짜 무서워. 어머! 결국 아이고. 예전보다 더 살이 찐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뚱뚱해져 버린 제가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리즈 사진을 아까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 저분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 와? 어 저분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 아니 근데 저 정도의 그 리즈를 찍으셨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주인공이 스튜디오로 나오시는 거죠? 나오시는 거죠. 아 한혜 씨 표정이 이게 무슨 표정이죠? 왜 밝아지시는 거죠? 실례지만 약간 공과 사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줄여주는 비서들 오늘의 의뢰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여기로 나오는구나? 네 제가 담당할 의뢰인 김예린 씨입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미인이시다. 어 진짜 너무 미인이시다. 아, 네, 너무 고우신데 근데 일단 자리에 모시기에 앞서서 정확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위해 실례지만 나오시자마자 김혜린 씨의 현재 몸무게를 좀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비서들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저도 이런 그래. 이런 무례한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 너무 그래. 아, 저도 제가 너무 싫은데 너무 실례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저희가 뵌 지 5초밖에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예. 쇼미더머니도 이것보다는 안 높네. 미스코리아 시절 김예린 씨의 몸무게는요 56kg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셨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봐주세요. 리즈 시절 때는 56kg였습니다. 해줘야지. 리즈 시절 때는 56kg였습니다. 해줘야지. 아. 할 수 있죠, 사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몸무게가 82.3kg입니다. 네. 리즈 시절보다 약 26kg 네, 증량이 된 상태세요. 자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웃는 모습 너무 아름다우셔. 제가 있잖아요. 김비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화려했던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미스코리아 출신 김예린입니다. 김예린님! 아,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꽤 꼬리시네. 그러니까. 꽤 꼬리. 네. 저희가 이제 등장 전에 사진을 봤는데 저 때가 혹시 몇 년도인가요? 2019년도입니다. 5년 전? 5년 전. 네. 2019년. 근데 진짜로 키도 크시고 늘씬하셔가지고 네. 같은 여자가 봐도 살짝 약간 워너비 같은 느낌이 있으신데 진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키는 174.7입니다. 와 장신이시구나. 사실 미스코리아 말고도 제가 약간 TV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언제요? 그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에 알아. 혹시 20번 여자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예린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그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아 커플 필리스. 데이트 중이시거든요 지금. 저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진지한 거. 네. 날씬하지 않잖아요. 날씬하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했어. 아, 소개팅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어 그래도 뭐 전부가 살 뺐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하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건 뭐야? 아 그럼 말 예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야 이거 너무했다. 근데 저런 말 들으셨을 때 실제로 마음이 어떠셨을지.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 너무 당황했어. 네 당황해서 진짜 왜 그러시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그래도 사과도 해주시고. 아니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속상했던 과거는 싹 다 잊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예린 씨가 또 다시 리즈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 줄여주는 비서들이 확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비서. 네. 그래서 준비하신 게 있죠? 도대체 왜 살이 쪘는지 평소 예린 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올해 31살인 김내린입니다. 아 진짜? 우와! 우와 멋있어! 멋져. 제 업무는 전시 기획도 하고요. 또 작가님들 컨택도 해서 구성안도 짜고 있고 소장품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 제가 먹었어요. 보통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점심 때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신 거예요? 점심을 뭘 드실까? 샐러드? 샐러드네. 다이어트 하시네. 전혀 살찌는 식단이 아니거든요. 채소만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살찔 일이 없으실 텐데요, 그죠? 아, 이게 나오네요. 아, 역시. 아니, 보물 상자가 있었구나. 군것질 스킬이 나오네요, 또. 아, 미니 편의점. 보물 상자가 있었어.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뭔가 단 거를 계속 꺼내서 드시네요. 가끔씩 당 떨어질 때 먹는 편이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가끔씩 먹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먹는 것 같습니다. 가끔이라고 가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물관 김예리입니다. 저희 주말에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일어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례지만 저 자리에 한 24시간 앉아 계시는 건가요? 민정아! 잠깐만. 아까 내가 오전에 하라고 했던 파일 정리 다 됐어? 한번 가져와 봐봐. 민정아, 나 우편물 좀 갖다 주라. 민정아, 잠깐 와봐봐. 그대로 앉아서 이제 입만 움직이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스타일이시지. 약간 소위 네. 상사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치. 아. 네. 근데 민정 씨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 게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셔. 너무 많이 부르시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는 계속 군것질을 하셨는데 평소에 단 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단 음식. 단 음식? 좋아합니다. 네. 일하다가 당 떨어지시니까 맞아. 드시는 것 같아요. 혈당이 떨어져서 간식을 자꾸 섭취한다는 사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당뇨가 없는 정상인에서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거 핑계인가요? 다들 핑계. 아, 나 당 떨어졌어 네. 이러면서 일하다가, 먹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하다가 당 거 당기면 이제 네. 당 떨어져서 섭취해야 돼, 당 걸 먹어야 돼 얘기를 네. 하는데 실제로 당뇨가 없으신 분에서 저혈당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샐러드 드시면서 이제 간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간식을 먹기 위해서 밥의 양을 줄이고 네. 칼로리가 적은 식사를 먹으면서 네. 충분히 그 이상의 칼로리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장님 온화한 티시네요. 그러니까 완전 네. 티야. 웃으면서 팩트를 탁 그러니까. 아 그럼 간식 먹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밥이라도 줄여야지. 왜 이렇게 삐졌어요?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삐졌어요? 아니 밥이라도 줄이고 간식 먹어야죠. 그렇죠? 환자분들 보면은 항상 그 줄인 양 이상의 간식을 드세요. 아, 맞아, 맞아. 네. 줄인 게 의미가 없게 만든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퇴근하셨구나. 아 드디어 저녁입니다. 걷는 모습 처음 봐요, 지금. 첫 기상. 아, 걸을 줄 아시네요. 첫 기상. 아, 동생들이랑 같이 사시는구나. 오, 동생분들이 되게 날씬하시다. 그러네. 너 밥 먹으려고. 너네 밥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진짜? 더 안 먹어도 돼? 딱히. 뭐 먹을 게 있나? 아, 저 늦은 시간인데 먹기에는. 그 지금 시간이 밤 10시란 말이죠. 네.
냉동새우 아, 냉동새우볶음밥. 아, 저거 굉장히 편하긴 한데, 저 냉동밥이. 요리를 한 시간 넣고 간편하다 보니까 냉동볶음밥이나 냉동빵? 냉동만두? 한 일주일치 정도의 냉동식품은 구비해 놓는 편입니다. 저녁을 10시에 드신다고요? 좀 늦게 드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반찬 하나 없이 드시네 그냥. 그러니까 김치도 뭐 채소가 전혀 없이. 간편식을 좀 즐겨 드시잖아요. 근데 예린 씨의 저런 좀 식습관이 괜찮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예린 씨의 식생활만 봐서는 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영양실조? 어? 먹고 있지만 영양실조다. 어머. 일반적으로 영양실조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체중인 분에서 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만인 사람에게서도 상당히 자주 발견됩니다. 와. 예린 씨 같은 경우만 봐도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과도하게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간편식은 나트륨을 비롯해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면 점점 살이 찌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김예린 씨를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은 무엇일지 김비서 네. 공개해 주시죠.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리즈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한 김예린 씨의 맞춤형 솔루션은 바로 무조건 삼시세끼 몸속에 영양소를 가득 채워라 입니다. 제 다이어트 모토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는 식습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 음식을 끊어내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앞으로 김비서와 함께 3개월간의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미각이 없다 생각하고.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미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제 생각을 줄이겠습니다. 안녕. 이 푸드가 아주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어서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각은 시간이 없는데 12시 13분입니다. 5시 39분인데요. 빨리 먹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야, 저 꾸덕해졌어. 지금도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요. 이따가 다 먹고 산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난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호수 두 바퀴 걷기 클리어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이팅 해봅니다. 그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지은네. 지금 거의 절반 지났는데 6kg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얼마 안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모습도 어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더 찐 느낌이 들지? 왜 그런 거예요? 미치겠네. 이거는 초반부터도 이렇게 안 빠지는 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장난 아니네. 내려온 만큼 그대로 올라갔어?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주말에 다 올라갔네요. 주말에 먹나?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만나가지고 자극을 주던지 아니면 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던지 실패 안 된다고! 진짜! 제 자존심이 걸렸는데. 그죠? 제가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또 김 비서가 이제 좀 네.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앉아서 앉으세요.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진 느낌? 네. 근데 원래 간식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그럼 간식은 잘 참고 있어요? 네, 간식은 잘 참고. 아예 단 거 막 초콜릿 네. 이런 거? 네,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뭔가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46분에도 맞췄네. 나는 이게 너무 맛있었어. 아, 그래, 이거 또 시킬 예정이야. 녹기 진짜 좋아하는데. 챙겨왔어, 밥? 없기는 한데. 아, 가져왔어. 없기는 한데. 아, 가져왔어. 아. 아무래도 특별 준비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먹어도 신기하다. 밥이랑 좀 먹어도 돼? 여기 식당에서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바뀌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걸 뚜껑 넣는 거 봐. 이걸 먹으면 안 돼. 왜? 아예? 여기서 왜 다시 가방에 넣은 거죠? 샐러드를 조금 먹을 거면은 식단을 안 먹고 나는 샐러드를 선택하겠다. 네, 그러니까 살이 두 배로 찔 것 같아서 조금 이만큼 안 먹을까? 다 먹을 거 같지? 이거 이거 이만큼 먹어도 돼? 조금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많다? 이건 감자고, 이건 관자. 맛있겠다. 관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감자가 죽어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예린 씨. 아, 그렇게. 야, 이거 너. 아, 맛있겠다. 너무 예뻐. 소스를 먹지 마. 너무 맛있어. 맞지, 맞아. 진짜 살을 빼고 싶은 건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둬야 돼. 왜냐면 지금 그만둬야 돼.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랑 약속을 한 거잖아. 네.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로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린 씨. 솔직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최근에는 조금
뭐 살이 또 잘 안 빠지고 그러면은 좀 이유 없이 좀 다운되고 네, 다운되고 이런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너무 힘든 거 알아. 나도 다이어트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민폐잖아. 같이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나는 다른 취미생활? 뭔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뭔가 재미난 걸 찾았으면 좋겠어. 네. 좋아하는 거를. 네. 네. 진짜 오늘부터 새 출발. 네. 이전 건 다 잊고 오늘부터 네. 진짜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번 만났을 때는 네. 헬스케이지 모습으로. 네. 알겠지? 네. 여러분, 7시 27분인데요.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반신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향이 좋아요. 사선으로 위로 올려주세요. 자, 드디어 야 3개월간의 다이어트를 마친 첫 번째 의뢰인 와. 김예린 씨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 기대돼. 김 비서, 자신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를 제가 맡지 않았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줄여주는 비서들의 첫 번째 의뢰인 김예린 씨, 나와주세요! 오, 무슨 일이야? 나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죠? 진짜 궁금해. 그쵸. 맞아, 맞아,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진짜?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네, 확실히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기분도 상쾌하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죠.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지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지 궁금해. 예. 우리 김 비서가 몸무게는 또 얼마나 줄여줬을지 야.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떨릴 것 같아. 김예린 씨의 3개월 전 몸무게가 82.3kg였습니다. 다이어트 후 몸무게는 어떻게 변화됐을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떨려. 내가 떨려. 자, 줄여주는 비서들 첫 번째 의뢰인 김예린 씨는 체중계 올라서 주세요. 야. 다리 봐. 다리. 어머 이거 리얼이야? 실시간이야? 리얼이야? 야, 과연. 아이고 아이고. 리얼이야? 오! 68.9kg. 야, 68.9kg. 이전보다 약 14kg이 감량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이야. 아니,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네,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한 느낌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이 정도 3개월에 빼면은 막 힘이 없고 혈색이 안 좋아지는데 맞아. 김예린 씨의 다이어트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체성분 분석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이거 어떡해. 야, 이게 이제 성적표네요. 김예린 씨가 장기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이 네. 원래는 163.1제곱센티미터였는데 지금은 94.1로 69가 감소했습니다. 보이시죠? 대박이다. 보이시죠? 네. 진짜 반 정도 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중요한 게 체지방이 12kg 가까이 빠졌는데 네. 골격근량은 그대로예요. 근육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데. 26.4인데 26.3 거의 똑같다. 변화가 없어요. 야, 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몸무게가 체지방량과 내장지방에서 많이 감량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감소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전 후에 눈바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안 돼. 안 돼요. 와! 보이시죠? 와! 와! 보이시죠? 와! 눈바디 대박. 진짜 차이가 크네요. 안 돼요. 지금 보신 게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이 눈바디 보니까 확실하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자세도 되게 발라지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신기하다. 그죠? 자료술 저렇게 똑바로 하시는 분은 오랜만에 봤어요. 네, 애프터 사진에서. 근데 자신감과 자신감 없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있어, 그러니까. 있어. 진짜 보여, 사진에서도. 그러니까 비포에서는 약간 자신 없어 보이는 자신 없어 보여요. 아니, 이런 쟤 왜 사진 이렇게 찍었죠? 비포 없애고 싶죠? 네. 없애자, 없애자, 우리. 다시는 안 돌아갈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요, 몸 챙기는 거,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 예린 씨가 이 외모와 건강뿐만이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도 정말 안정되고 건강해지신 게 진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개념도 완전히 바뀌게 돼서 오늘이 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 나가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